안녕하세요. 노월스트입니다. 위탁 물건이 도착을 했는데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일단 박스를 열어서 뭐가 들어있을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매뉴얼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하. 자, KP06. 콜트 하이카파네요. 그럼 여기 들어있는 건 뭘까요? 매거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뭐 탄창이겠죠? 완전 새거 탄창. 본체랑 그 다음에 탄창 블렛이라고 되는 거 보니까 비비네요. 비비탄이 들어있습니다. 박스에 아주 간결하고 좋습니다. 오, 제가 구매한 건 아닌데 제가 뭐 구매해서 까보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 확인해볼까요? 괜찮은데? 그럼 외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오른쪽, 왼쪽, 정면, 후면, 상부, 하부입니다. 자, 그럼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볼까요? 굉장히 마감이 깔끔하네요. 일반적인 도색은 아닌 것 같고요.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도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부 쪽에는 특이한 형상이 조형이 되어 있고요. 레일은 딱 한 칸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라이트나 하나 딱 달았을 때 여기 하나에 고정할 수 있게 홈을 하나만 파는 것 같고요. 콜트가 보통 길이가 한 이 정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길게 나왔고요. 리턴 스프링 가이드가 꽤 따로 존재를 하고 배럴은 또 크롬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크롬 도금한 건 줄 알았는데 진짜 메탈이네요. 가늠쇠의 가늠자는 파이버로 되어 있는 광섬유라고 하는데 빛을 받으면 이렇게 녹색으로 빛이 녹색으로 이렇게 밝게 빛나는 가늠쇠 가늠자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0점 조절을 할 수 있게 나사가 있고요. 이게 상하 조절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좌우 조절을 하는 거겠죠. 이제 상부 슬라이드 쪽을 보면은 각인은 없고요. 49-590탄을 쓰는 총이라는 뭐 각인이 박혀 있습니다. 뭐 이건 뭐 비비탄이니까 비비탄이 나가겠죠. KJ웍스 로고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제조 국가가 나와 있네요. 그립은 상당히 특이한 모양으로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고 방아쇠는 일반적인 뭐 콜트의 방아쇠로 되어 있고요. 그 대신 좀 더 모양을 내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파놨네요. 뒤쪽에 이렇게 그립 세이프티가 움직이고 해머는
좀 디테일한 물건들은 이쪽에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공이가 표현되는 것도 있긴 한데 공이까지 표현을 안 하고 이제 육각 나사로 조립이 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안전 장치가 이렇게 있고요. 이건 양손잡이를 쓸 수 있게 양쪽이 작동되게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이거는 장전이 되어 있어야 위로 올라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이캡의 특징인 일반 콜트보다 두꺼운 탄창이 들어갑니다. 탄창이 두꺼워져가지고 그만큼 가스도 더 많이 들어가고요. 장탄수는 뭐 똑같을 겁니다. 뭐 일반적인 콜트랑. 그냥 슬라이드를 한번 분해해 볼까요? 야, 분해도 깔끔하게 되네요. 자, 하부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부 구조물이 상당히 두껍고 튼튼하게 잘 되어 있죠. 해머 구조물도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고요. 딱히 해머 동작을 했을 때도 헐렁거림 없이 딱딱 끊어주네요. 상부를 볼까요? 호흡 조절은 마루이랑 동일한 방식으로 다이얼을 돌려서 호흡을 조절하게 되고요. 뭐 기본적인 마루이 구조랑은 뭐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리턴 스프링이 제법 세네요. 강한 반동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안에 이너 배럴은 지금 여기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보이거든요. 신주 배럴로 되어 있네요. 또 집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챔버 방식이 마루이 방식이기 때문에 뭐 집탄 괜찮겠죠? 자, 이렇게 내부까지 잠깐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잠깐은 가스를 찔러넣어보고 움직여보도록 해볼까요? 새로나면서 이렇게 얼죠? 가스가 굉장히 차갑다는 거겠죠? 잘하고. 와, 탄창도 유격 없이 딱딱 들어갔네요. 좋습니다. 자, 볼까요? 오, 작동 굉장히 깔끔합니다. 좀 더 빨리 당겨볼까요? 야, 하이캡 모델이 확실히 콜트의 단점을 커버하는 그런 뭔가가 있네요. 가스 용량이 커서 그런지 굉장히 효율이 좋네요. 반동은 뭐 일반적인 뭐 평균적인 수준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자, 잠깐 찔러놓는데 꽤 많이 썼습니다. 성능이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자, 지금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밖으로 나가서 한번 사격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야외 사격을 나왔습니다. 성능이 무척 궁금하네요. 근데 일단 지금 보니까 비비가 살짝 걸려가지고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15m에서 단발밖에 없으니까 단발 사격해서 집탄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10m 그리고 5m에 두고 있는 그 타겟들을 맞춰가면서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격했을 때 아래쪽에 이렇게 맞았던 게 딱 보이고, 그 다음에 쏘면서 기하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위로 비비탄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네요. 아, 지금 쏘면서 느껴지는 게 기하율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콜트 치고는 정말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비비립이 쏘다가 걸려서 안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비비가 급탄이 안 된다는 거겠죠. 슬라이드 왕복은 정말 잘 해주는데 비비 급탄이 잘 안 되네요. 이건 뭐 설계 결함이겠죠. 딱 보니까 턱이 보이네. 이어서 바로 다음 사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격을 끝마쳐 봤습니다. 아, 일단 물건 자체는 놓고 봤을 때 각인 빼고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요. 아쉬운 건 이 탄창에서 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탄창은 좀 약간 개선의 여지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것 빼고는 내부 설계도 그렇고 내부 재질도 그렇고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멀스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